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계양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두 명이 택시와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도 문제입니다. 별도의 거치대가 없다 보니 이용이 끝나면 이렇게 다음 사용자가 올 때까지 인도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했죠. 눈이 어두우니까 가다 치고 그러고 가고 그러죠. 어느 사람이 사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좋긴 안 하지, 저게 위험하고. 사람 댕기든지 저게 떡하게 서야지. 많이 있더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킥보드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사고 방지 시스템을 부천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는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을 자제하자며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또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뭐 헬멧 그다음에 안전 도구 없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또 계양구는 지난달부터 인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3일까지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371대에 달합니다. 네, 계양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앱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한 대도 없고 지도 한쪽에 수거한 전동 킥보드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연령 제한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 우려는 커지는 데 반해 안전장치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를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며 정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